네, 자, 선성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성지. 자, 선성지가 무엇이냐? 일단 크림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요거예요. 네. 부채꼴 모양의 지형인데 한번 볼게요. 읽어볼게. 1번. 하천의 계곡 입구에 형성된 부채 모양의 퇴적 지형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볼까? 아, 뭐야? 이거 없어. 뭐야? 나오는 건가? 안 나오네? 형 어디였어? 아무튼 자, 이게 뭐야? 여기 뭐가 있니? 이렇게 계곡이 있지. 자, 이 하천의 다시 읽어볼게. 하천의 계곡 입구야. 여기가 입구 쪽이겠지. 이 계곡의 입구 쪽, 입구 쪽이잖아. 입구 쪽, 입구 쪽이 형성된 부채 모양의 퇴적 지형, 이걸 바로 선상지라고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계속 읽어볼게요. 형성 원인. 하천이 유로가 좁고 경사가 급한 산지에서 넓고 완만한 평지에 이르면서 유속이 감소함에 따라서 토사가 퇴적된다. 자, 그게 무엇이냐? 자, 여기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어.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잖아. 이해가 되니? 여기 이렇게 하천 계곡이 있다고. 좁은 계곡이 있어. 여기서 이제 물이 흐르면서 다양한 퇴적물들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퇴적물들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평평한 면을 만나버렸어. 만나버렸으니까 퍼지는 거야. 부. 여러분 호수 생각해봐. 호수 뭐야? 호수 이렇게 바닥으로 하면 어떻게 돼? 그 바닥 내리까는 기준 뭐야? 바닥을 뭐야? 바닥에 쏘아지는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팍 퍼지잖아. 똑같은 겁니다. 선상지도. 그 하천이 퇴적물들을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땅을 만나서 딱 땅을 만나서 번지하는 거야. 번지까지 아니고 딱 만난 거야. 갖고 팍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선상지예요. 오케이? 나 종부터 치고. 어, 더워. 종친다. 얘들아, 종친다. 오케이, 그렇게 치면 알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천의 유로가 좁고 경사가 급한 산지에서 넓고 완만한 평지에 이르면서 유속이 감소함에 따라서 토사가 퇴적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선성지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세 번째. 우리나라에는 규모가 큰 선성지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자, 얘들아 봐봐. 자, 이렇게 경사가 하천이 이렇게 흐르다가 완만한 평지를 만난다 했지. 이 경사가 갑자기 변하는 지점을 바로 경사 급변점이라고 하거든? 경사 급변점. 근데 이 경사 급변점이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편하게 들어. 우리나라는 어떻다 했어? 굉장히 오래된 땅이라고 했지. 오래된 땅이니까 지금 침식 당할 대로 다 당한 상태야. 그래가지고 침식이 많이 당했으니까 완만한 사면이 밖에 없어. 거의 급한 사면이 거의 없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경사급변점이 우리나라는 적은 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선상지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가 않아요. 일본이 겁나 많습니다. 일본은 굉장히 뭐야, 어린 땅이라고 했죠. 그래서 경사급변점이 되게 많아. 그래서 선상지 이 지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선상지 연구도 일본에서 되게 잘 돼 있어.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경사급변점이 있다는 거. 이게 적어서 우리나라 별로 없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고, 또 선상지를 보면은, 자, 전라남도의 구례라는 곳이에요. 구례. 구례. 구례라는 곳인데 선상지, 우리나라 대표적인 선상지. 자, 물이 이렇게 흘러, 그리고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퍼진 걸 볼 수가 있죠. 이해가 됩니까? 네, 이런 선상지를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 근데 선상지는 크게 선정, 선양, 선단으로 나눠요. 정황단, 선정, 선양, 선단으로 나뉘는데 그 전에 선생님이랑 할 게 있어. 중요한 겁니다. 하천의 분급작용. 즉, 자, 선상지를 시작하면서 하천의 퇴적지형에 대해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배울 거거든요. 자, 하천의 퇴적지형을 배우기 전에 우리는 하천의 분급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자, 분급작용이 뭐냐? 급을 분류한 거예요. 자, 무슨 급을 분류한 거냐? 토양의 입자를 분류한 거거든? 일단 보자. 자, 하천이 가지고 다니는 퇴적물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갈. 우리 많이 봤지, 짱돌. 자갈. 이런 자갈들 있잖아. 자갈들도 가지고 다닙니다. 왜 둥글까? 왜 둥글어? 하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하천의 영향을 받았는데 왜 둥글어? 자, 서로 막 부닥친다 했지? 가면서 부닥쳐서 모서리가 없어져 둥글게 변해. 이렇게 됩니다. 즉, 자, 우리 평상시에 지나가다가 갑자기 둥근 자갈이 보여.
이거 누가 깎은 건가? 사포질 갈갔어? 아니에요. 하천의 영향을 받았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어떤 바닥에 둥근 자갈이 얘기해버리네? 어디 갔는데 지금은 물이 없어. 하천 바닥이 없거든? 근데 둥근 자갈이 되게 많네? 그러면 예전에 아! 여기는 하천이 흘렀던 곳이구나. 그 증거가 바로 이 둥근 자갈이에요. 둥근 자갈은 어떤 자연에서도 나타나기가 힘들어. 근데 하천에 의해서는 부닥쳐서 둥그렇게 만들어지거든. 원마더 높은 자갈이 있다. 그럼 하천의 영향을 받았다 생각하면 됩니다. 과거 하천이 흘렀다. 이렇게. 그 다음 이게 뭐야? 모래. 모래 많이 봤지? 한성빛이 모래. 모래 이것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입자가 점점 작아지죠. 이 모래보다 조금만 커지지? 솔직히 우리 손톱 모양의 이 돌멩이 이것도 다 자갈로 쳐요. 오케이? 자, 이 모래의 점토는 그 기준이 되게 명확해. 되게 조그마거든? 근데 한 1cm만 벗어나, 1cm의 큰 입자가 있다. 다 자갈입니다. 알겠습니까? 막 이렇게 이런 것만 자갈이 아니야. 그리고 뭐야? 점토죠, 점토. 이게 점토입니다, 점토. 사람의 손에 의해서 그 물, 거의 젖어있죠, 점토는. 매우 조그맣습니다. 입자가 조그매가지고 서로 잘 응집력이 강해. 뭉쳐져 있어.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수분 항상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천은 자갈, 모래, 점토를 항상 가지고 다녀요. 근데 이런 것들을 퇴적시킨다고. 근데 퇴적시킬 때 붕급작용을 해요. 자, 그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 자, 하천이 이렇게 흘러. 이렇게 땅이 있어. 오케이? 자, 하천이 이렇게 흘러. 근데 비가 막아서 이 하천이 넘쳐. 그래서 하천이 불어나가지고 이렇게 하천이 넘치는 거야. 지금 땅이야. 여기 지표인데 홍수가 난 거야. 홍수 이해가 되니? 홍수가 돼서 이 물이 넘쳐서 여기로 가는 거야. 이해가 되니? 자, 여기서 유속을 생각해보자. 유속이 뭐야? 그 물의 빠르기지. 자, 볼게. 자, 여기로 가면서 유속은 어떻게 될까? 유속 여기로 가면서 유속은 어떻게 될까? 유속은 느려집니다. 왜? 여기로 가면서 마찰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거 이해가 돼요? 이거 이해돼? 자, 봐봐. 물이 넘쳤어. 물이 넘쳐가지고 와, 기세 좋아. 물이 넘쳐가지고 이제 막 와, 이제 땅 침범한다. 팍 침범을 해. 그러면은 자, 침범을 하는데 땅을 만나면서 그 땅의 마찰력이 있지. 마찰력을 느끼면서 점점 느려지겠지. 그래서 마찰력이 점점 열로 갈수록 커지니까 유속이 작아집니다. 이거 이해돼요? 자, 그 하천으로부터 홍수가 났어. 그리고 거기서 벗어남으로써 마찰력이 증가해. 그래서 유속이 작아집니다. 이해돼요? 자, 근데 여기서 봐봐. 하천은 항상 뭘 가지고 다닌다 했어? 자갈과 모래와 X. 자갈이 동그라미, 모래가 세모, 뭐야, X가 점토예요. 쓰자. 자갈, 세모, 모래, X 점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들아, 자갈은 유속이 빠를 때 움직일 수 있을까? 느릴 때 움직일 수 있을까? 빠를 때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유속이 빠릅니다. 처음에는 유속이 빠르다 했지. 마찰력이 적으니까. 그래서 이 세 구간을 나눠볼게요. 세 구간. ABC.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갈은 어디에 퇴적이 될까? 어디에 퇴적이 될까? ABC 중에서 어디에 퇴적이 될까? A, B, C 중에서 자갈은 주로 어디에 퇴적될까? A에 퇴적되겠지. 왜? BC로 갈수록 얘들아 자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어. 유속이 느려지니까. 물이 빨라야지 어떤 거를 가져갈 거 아니야. 근데 BC는 유속이 느려지잖아. 그래서 A에서 자갈을 다 멈춰버려요. 이해가 됩니까? 플러스 모래, 좀 큰 모래까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유속이 또 점점 느려지네. 그럼 B에는 주로 뭐가 주로 많이 쌓일까? 모래가 주로 많이 쌓입니다. 그 다음 큰 입자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B까지만 모래가 가져갈 수 있어. 근데 C가 되니까 거의 못 움직여. 힘이 거의 없어. 그때 가장 힘이 약한 입자가 작은 점토가 쌓이는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A 구간은 자갈이랑 모래가 주로 쌓이네. B 구간은 주로 모래가 쌓이네. C 구간은 주로 점토가 쌓이네. 입자가 다른 게 그 유속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쌓이네. 이게 뭐야? 붕급작용이죠. 붕급작용. 하천은 이런 붕급작용을 해요. 그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돼야 되는데. 아, 이거 이렇게 직접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 얘들아. 즉, 마찰력에 따라서 유속이 달라. 자, 근데 유속이 빠를수록
그 큰 거를 움직일 수가 있잖아. 움직이면서 어쨌든 유속이 느려지면서 최적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치? 이해가 되지? 근데 유속이 점점 느려져. 그러면 자갈 같은 자갈이나 큰 모래들은 여기다가 유속이 빠른 구간, A가 유속이 제일 빠르겠지. 빠른 구간에 최적이 되겠지. 그리고 또 그 나머지 남은 것들을 가지고 가다가 이 그 다음 큰 입자인 모래는 그 다음 빠른 구간까지만 가겠지. 그 약한 건 그 이 C 구간의 유속으로는 B의 모래를 못 가져오겠지. 그래서 여기 모래들이 다 쌓여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힘이 약간 전투가 끝까지 가는 거야. 여기 전투들이 이렇게 쌓이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이 과정이 이해가 돼야 돼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거를 잘 생각하고 다시 산성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 이거 계속 돌려봐. 아니면 선생님한테 바로 물어봐. 오케이. 이거 이해하면은 하천 퇴적증 끝이야. 이해가 돼야 되는데, 아, 소통해야 되니까 미치겠네. 아무튼 산성지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산성지. 이거. 자, 이거 보면 얘들아, 자, 하천이 여기 있었어. 하천이 이렇게 경사급한 하천이 여기 이제 퍼지면서 이렇게 퍼진 거야. 이렇게 쫙쫙 새로운 선생님 무시해 이렇게 퍼진 겁니다. 근데 자, 그 상류, 여기가 상류지, 여기가 하류라고 칠게. 근데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크게 세 가지의 부분으로 나뉘어요. 선정, 선앙, 선단 이렇게 나뉩니다. 자, 이렇게요. 정안단, 전앙단. 자, 정이 뭐겠어? 정상. 당연히 제일 위에 있으니까 정상이겠지? 그래서 선정이요. 그리고 앙은 뭐야? 중앙할 때 중앙. 우리 중앙 학원도 있잖아, 여기에. 아닌가? 중앙 A 플러스 학원? 중심 학원? 아, 몰라. 아무튼, 그 앙. 그 단은 뭐야? 그 모서리단. 끝. 끝단. 그래서 정앙단입니다. 정앙단. 정앙단으로 외우면 돼. 근데 이 정앙단이 특징이 좀 다릅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상지. 자, 형성 원인까지 봤고, 세 번째, 규모가 큰 성지지가 완치 않은까지 봤습니다. 자, 지형 특색을 볼게요. 자, 지형 특색 네 번째, 모래와 자갈이 많이 퇴적된 선앙에는 하천이 지하로 복류한다. 일단 넘어가. 자, 선정, 선상지의 정상부로 계곡물을 얻을 수 있어 칠하기 입지한다. 자, 일단 이거 다 무시하고 선생님 말 들어. 자, 얘들 여기서, 자, 여기 하천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하천이 있지. 이 하천에서 얘들아 또 아까 말했지. 자갈, 모래, 뭐 점토 같은 걸 또 여기서 들고 올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평지를 만나서 퇴적됐다고 했지. 자, 그렇다면 물이 이렇게 흘러.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를 거 아니야. 흐르면서 퇴적을 할 거 아니야. 북태굴 모항으로. 어쨌든 물이 흐를 거 아니야. 그 유속이 어디가 제일 빠르겠어, 유속. 여기 A 부분, B 부분, C 부분 할 때 유속이 어디가 제일 빠르겠어? A가 제일 빠르겠지. 그 A에 주로 쌓이는 건 뭐겠어? 여기 쪽에 바로 자갈 모래들이 쌓이는 거죠. 그 자갈 모래들이 주로 쌓이는 곳이 바로 저 선정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선정과 선앙은 크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 그래서 여기도 자갈과 모래들이 쌓여요. 그 선단부터 모래, 약간 입자가 작은 거, 점토 이런 것들이 쌓입니다. 왜? 분급작용을 위해서. 왜? 여기로 갈수록 마찰력이 작아지니까. 이해가 됩니까? 네, 이해가 됩니까? 이거 이해가 돼요, 돼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선생님과 같이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선정. 자, 일단 선정은 선상지의 정상부로 계곡물을 얻을 수 있어 칠학 입지예요. 칠학 입지 여기 주로 칠학 집이 입지한다고. 집. 왜? 계곡물. 계곡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계곡이 어디야? 이 계곡을 말하는 거야. 선상지가 시작되는 그 하천, 거기 계곡이 이렇게 시작돼. 계곡이 평지로 빠지는 거잖아. 그 계곡에 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칠학이 입지예요. 오케이? 자, 다음 선앙. 자, 선상지의 중앙부로 선앙, 하천이 복류하며 지표수가 부족해서 수리시설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밭이나 과수원 등으로 이용됐다. 밭 과수원. 밭 과수원이 이용되는데 왜? 하천이 흐르지 못해. 왜? 자, 봐봐 얘들아. 자, 선정과 선앙 쪽은 아까 뭐라 했어? 자갈 모래 같은 게 많이 쌓였다 했지. 자갈 모래는 어때? 입자가 굉장히 커요. 이 땅이, 여기 땅을 보는 거야. 여기 땅이 이렇게 되거든? 이해가 됩니까? 비가 와. 비가 오는데 그 물들이 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이 사이로. 그래서 이 지하수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입자가 너무 커. 환 공복증 있는데 미안.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가 어디야? 선정과 선암이야. 왜 입자가 커? 유속이 빠르니까 자갈 모래들이 많이 쌓여있으니까. 근데 여기가 비가 와. 그럼 막 여기로 다 통과해버려. 그래서 지하수 밑에 부분에 흘러. 이게 뭐야? 공유야. 입자가 커서 위에 지표로 못 흘려. 지표에서 하천이 못 흘러. 그리고 밑으로 빠져나가서 거기서부터 흐릅니다. 그게 뭐냐고? 공유예요. 자, 볼게 그에 대해서.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 선상지의 중앙부로 하천이 공유합니다. 저기 공유하는 거 볼 수 있지, 하천이. 하천이 이렇게 공유하지, 지하수 이게 공유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니까? 이렇게 공유해요. 그래서 여기 선왕에 살면은 그 뭐야? 물을 구하기 쉽겠어? 지하수 파야 되잖아. 물이 안 흘러서 물 구하기 힘들지. 그래서 주로 물이 많이 필요 없는 밭을 이용하는 겁니다. 과수원이나. 물이 많이 필요한 건 뭐야? 논, 모내기 해야 되잖아. 물 깔아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담동사랑 그 뭐야? 과수원 등으로 이용되는데 과거야. 과거. 현재는 다 논농사예요. 그런 건 상관없어. 현재는 기술이 발달해서. 근데 과거에는 밭이나 과수원 등으로 이용되었고, 선단. 선상지의 말단부로 용천이 분포해요. 용천. 이렇게 분포합니다. 용천이 뭐야, 얘들아? 용천. 물이 쏟아가는 곳이에요. 옛날로 치면 우물이겠죠. 왜 쏟아지냐? 봐봐. 자, 복류하던 것들이, 그니까 밑에 이렇게 복류하잖아. 그치? 이해가 돼? 입자가 커. 근데 우리 선단으로 봐봐. 자, 여기는 이제 선단이야. 갑자기 입자가 작아져. 와. 아, 입자 작아. 입자 작아. 입자 작아서 이 지하수가 막혀. 자, 복류해. 근데 갑자기 입자가 작은 것들이 있어. 못 뚫고 가. 못 뚫고 가고 위로 쏟아납니다. 그게 바로 용천입니다. 이해가 돼요? 복류해서 지하수가 가. 근데 입자가 작아서 더 이상 못 가. 그래서 위로 쏟아. 그대로 위로 이렇게 그 압력에 의해서 쑥 쏟아요. 그게 바로 용천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입자가 다른 부분에 용천이 나는 겁니다. 옛날로 치면 뭐? 우물 말하는 거야? 우물. 우리 우물 물 길잖아? 그 우물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용천이 난다는 거. 그래가지고 용천이 분포해서 이 용천 물이 있으니까 칠하게 입자거나 이 물을 이용해서 논농사랍니다. 논농사, 모내기. 여기 논농사가 진행돼요. 이거 맞나? 아무튼 논농사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거?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상지를 마무리할 텐데 그 전에 이게 선상지의 지형도예요. 지금 지형도 중요하다 했지? 지형도 보고 이게 선상지인지 알아야 돼. 근데 선상지는 좀 알기 쉽습니다. 자, 선상지는 봐봐. 아까 그 여기랑 똑같은 데예요. 이 구례. 구례 선상지랑 똑같은 데인데 이거는 이제 위성사진으로 본 거고 이게 그걸 본 겁니다. 저 똑같죠? 여기 얘가 지리산 긴 지리산 있죠? 여기서 시작돼서 물이 계곡 여기가 물이거든. 물이 여기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부채꼴 모양의 선상지가 나타난 겁니다. 일단 선상지는 좀 알기 쉬워. 왜냐면은 이렇게 빽빽한 산지가 있어. 계곡이 있거든. 근데 거기서 갑자기 평지가 보이면서 약간 부채꼴로 이렇게 형성돼 있다. 그러면 그 지형도는 선상지로 나타나는 지형도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다음 한 단 봐야 되더라. 미안. 여기 선상지를 무슨 18분이나 선별하냐? 아, 진짜. 선생님 왜 이렇게 느리지, 선생님? 자, 아무튼 심심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